처음에 오프닝 카메라 여기서 어떤 걸로 가요? 오! 오! 아, 시작한 거죠? 아, 아니요, 아니요. 예, 촬영이 안 됐습니다. 아, 시작한 거 아니요? 정읍 씨의 예, 넘버 원. 자, 바로 유진섭 시장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유진섭 시장님하고 저의 관계가 좀 있습니다. 아니,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뭐 너만 no. 친한 척 하는 거 아니냐. 근데 20여 년 전에 정읍 남초등학교에서 아니, 시장님이 직접 좀 인정이 있는 자리에서 기억나시죠, 시장님? 때문에 내가 이제 한 30대 축구에 물이 올랐을 때 맨 땅에서 축구, 예. 축구하던 데인데 예. 시장님의 축구 사랑은요, JP가 보증합니다. 정말 그 축구에 대한 열정과 사랑은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분보다도 예, 가장 높지 않냐. 아, 거의 제가 볼 때는 뭐 이동국급 정도 된다. 그렇게까지? 예, 예. 사실은 저희가 찾아온 이유는 이렇게 정읍 씨가 매년 우리 전북연대에게 많은 또 후원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정읍 시민분들 그리고 시장님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을 초대를 해서 이게 경기를 함께 관람을 했는데 올해는 좀 코로나19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네, 저희가 예, 모시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좋은 소식이 있죠. 예, 올해 K리그 4연패와 그리고 FA컵 15년 만에 예, 더블 우승을 해서 이 진품 트로피를 가지고 저희 정읍 시민분들께 또 인사를 하려고 저희가 정읍 씨를 좀 찾아왔습니다. 아, 네. 축하합니다. 예. 아니, 시장님, 그, 이렇게 저희가 정읍 씨를 찾아왔는데 전북연대 우리 많은 팬분들에게 우리 시장님 소개를 직접 한번. 예, 정읍 시장 유진석입니다. 그 전북 현대야말로 제가 기억하는 축구의 내용을 보면 거의 공격 중심으로 많은 프로 팬들에게 굉장히 높은 인기를 갖고 있어요. 리그에서도 여러 차례 우승을 많이 해서 전북 현대야말로 아마 축구에서는 최고의 왕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올해는 좀 더 기쁜 소식이 또 이제 FA까지 이렇게 이제 거머쥐었다고 하니까 명실상부한 최고의 프로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힘내시라고 강력한 응원을 보냅니다. 제가 요즘 듣기로는 우리 시장님께서 꽂힌 데가 있다. 뭘 꽂혔어요? 꽂힌 데가 바로 꽃향기에 꽂히셨다. 꽃향기에. 예, 예. 요즘 정읍에 오면 그렇게 예쁜 꽃을 많이 준비했다고 들었어요. 자랑 한번 해주세요. 아, 물론 1차적으로는 우리 코를 향해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향기 중에 꽃향기를 싫어하시는 분은 없을 거고 또 맛의 향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없을 거고 정읍은 그 기본적으로 인향의 도시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동학농민혁명이 움직였던 가장 핵심이고 사람의 향기라고 하는 것에 저는 이제 방점을 두고 이 향기공학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기까지 좀 더해지면은 예, 정읍이 더 많은 분들이 사랑받는 예, 도시가 되지 않을까. 네. 확신합니다. 네, 저도 예,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올해 더블 우승을 하면서 저희가 정말 고마운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정읍 씨를 이렇게 찾아왔어요. 근데 장수군을 먼저 좀 다녀왔습니다. 예. 예. 갔는데 그 장수의 장영수 선수님이 그렇게 좀 유진섭 시장님하고 나는 베스트 프렌드다. 아, 나의 절친이다. 오케이. 예. 미투. 아. 장영수 군수님이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예, 예. 제가 축구로 보면 2000수급이라고 할까요? 근데 우리 유진섭 시장님은 K2 정도 돼요. 유진섭 시장님은 저한테 안 돼요. 단풍 미인소를 걸고 장수환을 걸고 한번 붙읍시다. 아, 지금 이렇게 장영수 군수님이 도발을 하셨어요. 이게 사실 저희가 시장님이 지금 얼굴이 살짝 빨개지셨는데 이거 저희가 진짜 아름답게 편집한 겁니다. 이 원본으로 보여드리면 지금 바로 장수군청으로 달려갈지도 몰라요. 해맑게 웃고 있는 자 우리 그 장영수 군수님께 한번 대결을 하자. 나름 콜입니다. 예. 장영수 군수님께 한번 영상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죠. 여기 보시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 우리 장영수 군수님 잘 지냈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장영수 군수님이 도전장을 내신 거죠? 네. 예, 그러면 제가 좀 세다 그 말 아닌가요? 아, 도전장을 냈다는 얘기는? 네. 도전장 받겠습니다. 언제 힘을 겨뤘으면 좋겠고요. 내가 지면 깨끗이 뱉기 들겠습니다. 그 장영수 군수님께서는 그 내기로 정읍의 단풍미 소 한 마리 끌고 그리고 장수에서는 장수 한 마리를 끌고 메어 놓습니다. 경기장에 딱 메어 놓고 그래서 이긴 팀이
그 상대 팀의 손을 자기 차에 싣고 바이바이 떠나는 겁니다. 이건 냉정하게 떠나는 겁니다. 콜입니다. 좋습니다. 장영수 군수님을 좀 분석하자면 이제 또 친구니까 축구 실력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세요? 솔직히. 아니요. 난 축구를 한 번도 우리 장영수 군수의 저 축구를 네.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체격이나 여러 가지 순발력을 보면 네. 잘할 것 같은데 옛날 같으면 20년 전 게임도 안 될 텐데. 장수군에서 조기 축구에 나가면 거의 지금 느낌이 그 포스타다. 다 열린다. 자동문으로 이렇게 싹 열린다. 이게 뭐 예 기적처럼 그냥 싹 열린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힘들겠는데. 저기 기적처럼 열리는 길이라면. 네. 네. 아 정말 소 한 마리를 걸고 자존심 내결. 저희 알파로 해서 네. 우리 아, 자 바꿔 레이스 들어갑니다. 네. 뭐, 클럽 팀 하나씩 양쪽에 같이 아. 출전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 어차피 이렇게 된 바에야 실전으로 바로 들어가는 의미로 JP하고 시장님하고 저희가 편의점 털기 게임을 한번 제안하는데 어떻습니까? 어려울 텐데 그래도 예. 그래도 하겠습니다. 네, 자 조건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그 전북현대 선수들이 연습 경기를 하고 몸을 풀고 나면 마지막에 골대 맞추기 게임을 합니다. 꼴등한 선수가 함께한 선수들을 데리고 편의점을 갑니다. 다 삽니다. 그러면 그 꼴등한 선수가 자기 사비로 결제를 하거든요. 아유, 그럼 많이 예. 나오겠다. 적게 나올 때가 50, 많이 나올 때는 한 150에서 200만 원까지. 자, 오늘 이곳에서 시장님과 함께 대결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카드, 시장님의 개인 카드고요. 그리고 이거는 JP의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대결을 해서 여기에서 졌다. 그러면 바로 그 카드로 여기 있는 모든 스태프들 원하는 음료수, 과자 예 그냥 그 긁는 걸로 기회는 다섯 번이고요. 다섯 번 중에 가장 많이 맞추면 이기는 거고 만약에 두 명 다 못 맞췄거나 아니면 동률이다 그러면 서든데스 방식으로 예 한 번씩만 딱 기회를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시장님 제가 먼저 할까요? 시장님이 먼저 할까요? 뭐 제가 먼저 할게요. 자 각오 한마디 해주십시오. 아 이게 좀 맞았으면 좋겠는데 네. 첫 번째 자 도전! 도전! 자 갑니다. 시장님의 첫 번째 도전 골대 맞추기 자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오른쪽으로 네 제가 전북현대 장래 아나운서 13년 차입니다. JP의 위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P 도전! 들어가지 마라! 짱! 자 갑니다. 시장님의 두 번째 도전. 제이피의 두 번째 도전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간 떨린다. 저를 이겨야 그 또 장수근의 장영수 군수 만만치 않아요. 아 네. 그러니까 대단한 것 같아. 네. 자 세 번째 도전. 도전! 자! 자! 아, 강력한 슈팅이었지만 어림없는 볼이었습니다. 도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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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팀의 네 번째 도전 갑니다. 이제 맞춰야 되겠는데 큰일 났네. 디딤발이 잘못했습니다. 자 시장님 카드 한번 긁어보자. 자 가자 도전. 욕심이 과했어. 자 이제 마지막 공식 도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이, 내 마음대로 끝내지나? 자, 참. 마지막 기회니까. 네. 맞출 것 같아요. 네, 맞출 네. 것 같습니다. 자, 네. 갑니다. 시작 도전. 오! 자, JP가 여기서 맞추면 끝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갑니다. 에릭뇨의 마음으로. 에릭뇨! 에릭뇨! 아! 시장님이 맞추고 제가 못 맞추면 끝나고요. 시장님 못 맞추고 제가 맞추면 끝납니다. 자, 기회는 한 번씩 서든데스로 갑니다. 자, 여섯 번째 도전! 도전! 아이고! 떠버렸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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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레오나르도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오! 아까. 야, 이거 근데 오늘 되겠니? 나 맞췄어. 아, 맞췄어. 아, 부담 100배. 자, 우리 사랑하는 팬 여러분. 제가 이거 못 맞추면 JP카드로 긁는 겁니다. 저에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전! 아, 이걸로 가야 되냐. 자, 오늘의 대결은 예, 시장님께서 예, 승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약속드린 대로 우리 시장님의 카드는 예, 반납을 하고요. JP카드로 편의점 털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읍시에 와서 그리고 우리 시청의 가족분들 그리고 우리 시장님 이렇게 뵈니까 정읍시가 얼마나 우리 또 전북현대를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정읍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는지 저희가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예, 앞으로도 우리 전북현대 후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클로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클로징은 오오렐레 아시죠? 예. 예.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오오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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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렐레. 끝! 장현수 군수, 너의 도전을 받는다. 지금 여기 시청 직원분들 얼마나 드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예, 이거 두 개씩이나 예, 알겠습니다. 아니, 예, 아니, 저, 에너지 예. 에너지바를 먹어야지. 시청 직원분들이 힘이 없네요. 아, 예. 야, 너 칫솔. 야, 인마 칫솔은 10년씩 쓰는 거야. 그 집에 있는 샴푸 같은 거. 야, 샴푸 같은 거. 아, 빨리 계산해 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다 이해가 가는데 야. 샴푸는 이해가 안 가네. 야.